방망이야. 진짜라 진짜. 그런 분이 계신다니까. 그런 분이 진국이에요, 진국. 알고 보면요. 예. 사람 볼 눈이 있어. 천진난만하고 안 그러시나, 굉장히. 나 애기 같아. 아, 맞아. 딸 여덟에 내가 막내. 아. 딸 여덟에 내가 막내. 예. 늙어도 애기 순수함, 그 마음이라고. 어디가 뜬 걸 못 본다. 예. 아주 순수하고 있잖아요. 예. 현진성을 아직 갖고 계신다는 게 아니고. 아주 그렇잖아요. 이래가지고. 예전엔 니 저를 잘했잖아. 장난 잘했는데. 야가 갑자기 있잖아요. 지금 되게 조용해지는 거거든요. 예. 한 달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있잖아, 야가. 이 수다스럽고 까불고 있잖아요. 왜 말갈량이고 하던데. 갑자기 무슨 운이 왔는지 있잖아요. 여기 조용해졌다니까요. 맞지, 그잖니? 갑자기 조용해졌잖아. 그럴 아가 아닌데. 뭐 느끼시는 게 있나? 이야기 좀 해봐라니. 느끼시는 게 있으면. 4월 달에 그 어른 스님 찾아오시면은 6, 7월 달에 또 찾아옵니다. 그 사람이? 어. 가격 깍자 합니다. 어, 해주지 뭐. 식신생적기라서 내가 꾸민한 거는 항상 몇 달에? 6, 7월 달. 어. 양력 6, 7월 달. 불교운이 강할 때다 그자. 뭐. 내가 작년에 누님 보고 올해 나간다 했죠. 작년 나간다 했나? 가을에. 가을에. 어, 찬바람 나면. 작년 가을에. 그때는 아무도 안 왔었을까? 아이고, 돌았다 나갔다 하지. 그 가격 때문에 다 출하기가 그랬댔지. 가격 얘기도 안 해. 식신생년은. 얼마 하자 이 소리도 안 해. 식신생년은. 운이 좋기 때문에 많이 깎진 않아요. 능가하고 또 새로 하나 잡으면 되지. 그럼 돼. 난 고배짱이에요. 내 거 싸게 봐봐. 식신생년 다른 거 비싸게 팔고 비싸게 잡으면 전집 들어가 또 꼬미거든. 그게 식신이거든. 맞아. 그래가 재성을 만든다고 자기가. 그 너무 나는 억수 멋진데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인정 안 해주고 깎는다.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서지. 근데 운은 좋지. 대운에서는 좋긴 좋은데 금대운도 아마 술을 생하게 하니까. 저 사람 어찌 되겠노? 응? 어? 저 사람 어찌 되겠노? 오늘 경자년 아닙니까? 안 좋네. 7월달, 6월달. 7월달 찢어지겠나? 뭐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. 그기지. 난 내 혼. 네 때문에 내 때문에 성질내다가 또 좀 이따 몇 달 있다 또 만나고 그러지. 그래 난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나는 지금 저 사람 때문에. 아 이거만 해결되면은 가져가죠. 충청도로 뛰려 가고. 북쪽에 갔다가 한 1년 2년 있다 또 내려 오겠는데.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아? 제가 충청도로 간다 가면 자기도 간다 이거 간다. 그럼 몰래 가면 되죠. 뭐 죄전 안 몰래 거야. 그럴 리가 없고. 그러지 말고 몰래 하고 피해 당기면 거기 일 나는 게라. 그 오는 거는 거지 말고 가는 걸 잡지 말면 됩니다. 네. 근데 없으면 나는 더 큰 대물을 물을 수가 있는데 저래 부탁부이 그냥 뭐 그렇다. 작년에 들어왔겠죠, 해명이. 그래죠. 작년 남편 들어왔다 했잖아. 남편 들어온다 했잖아. 나 저. 나 그 해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극했거든요. 그러고서 저 사람 만나. 그러고서 저 사람 만나는데. 제도사. 그 전날 또 현명을. 아, 또 꾸신네. 저는 또 몽중과 배를 많이 받아요. 아, 그러시네. 최도사는 완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이 되게 뛰어나다니까. 한마디 팍팍 던지면 있잖아. 이게 탁탁 맞았다. 맞았군요. 저 남편 편관이 남편 들어오겠네 이 카드라. 원래 작년에 해달 양력 11월 달에 처리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. 왜냐 해묘미에 을해 달에. 1월 달부터 내가 깨질라 했어.
여보세요? 예.